아, 어제 행군기를 못 봤네. 모니터 해야 되는데. 빠르게 다시 볼수 있는 방법 없나? 응? 신하영 씨. 신하영? 아영아. 아, 내 얘기 안 듣고 지금 뭐 봐? 응? 뭐 봐? 모바일로 행군기 보고 있었죠. 이번에 새로 어플이 생겼는데 모르셨어요? 모바일로 행군기를? 대체 언제 생겼대? 요즘 누가 귀찮게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다운만 받으면 바로 볼수 있는데. 왜 저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오, 야, 이거 최고야. 이젠 간편하게 국방TV 어플로 즐기세요. 시청률 저번에 20 나왔대고. 20?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만 나는 토크메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 저희가요,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이제 체제도 정비하고 뭔가 평화를 되찾는다 싶었는데, 네. 그 평화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세요? 여진족이죠. 네. 사실 거란에게 굉장히 핍박받고 약했던 세력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진족이 이렇게 세졌는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여진 정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방의 작은 세력 여진족의 발이 고려를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 떠오르다. 여진에 맞서는 고려군의 결사항전 이야기. 신흥 강자의 도발을 저지하라. 고려의 여진 정벌. 자, 먼저 여진족. 어떤 민족을 여진족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진족은 원래 이렇게 퉁구스계 민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제 시베리아 툰드라 지대부터 만주 지방에 걸쳐서 이제 있었던 민족이었죠. 보통 우리가 여진족 하면 그냥 북방의 유목 민족이라면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농사도 아주 잘 졌었고요. 유목과 농사를 번갈아 가면서 반반씩했던 민족이고요. 이들이 또 유명한 게 의외로 해적질도 했습니다. 어? 못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반도 이북에 있는 유목민족은 말 타고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바다랑은 안 친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해적질도 대단히 능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의외로 이게 원삼국 예전 옥저라고 있었죠. 그 시절 때부터 막 해적질을 했고, 심지어 해적질을 하면서 일본까지 원정 갔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쪽 라인이 우리 동해안 라인 쪽하고 이제 그 러시아 쪽 이어지는 그쪽 라인이 그렇게 막 상인의 왕래가 많았던 거로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키고대야 뭐 대게잡이 정도. 그렇죠. 오징어집 대게잡이. 근데 일본도 여진족 해적사한테 당하면서 이게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일본이 이제 고려하고 교류를 하면서, 야, 누구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여진족 애들이야. 그때 알았습니다. 와. 멀리까지 해적질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진족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많이 다르죠. 사실은 농경계에 더 가까워요. 어허. 그리고 여진족은 워낙 많은 부족으로 뭐 30개, 50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요. 만주가 이제 우리가 보통 서만주, 동만주, 즉 간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도 서쪽에 있는 쪽은 좀 많이 개화되고 했는데, 이 간도 쪽은 10세기까지 철기도 못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준 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서쪽을 뭐 좀 익었다, 그러니까 문명이 좀 익었다 해서 숙여진이라고 그러고, 이 간도 쪽은 생여진이라고 그래요. 아, 날것이다. 예, 날것이다. 날것이긴 생여진. 생여진. 아. 하여간 뭐 거긴 철기도 못 만들어서 갑옷이나 칼 같은 걸 사서 썼다고 할 정도로 야만, 그러니까 문명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죠. 근데 그 여진이 고려랑은 또 어떤 관계였는지는? 좋은 질문인데, 정말 부족마다 달라요. 고려하고 친한 쪽. 거의 나는 고려로 들어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쪽. 고려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쪽. 왼수처럼 싫어하는 쪽.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거란 전쟁 얘기할 때도, 네. 그 북방민족과 중국, 고려, 이 사이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많았었잖아요. 말 나온 김에 이 삼국 상황이 그때 당시엔 어땠는지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난번에 했겠지만 거란 전쟁은 고려 충격을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려는 이제 국가, 그러니까 중앙집권 아니죠. 우리들 국가집권이니까 지방제도 정비라든가 이런 게 빨리 진행이 돼요. 이게 후닥닥 진행이 되니까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금고에 돈도 많아지고 하여간 뭐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문화가 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려의 전성기, 귀족 문화가 피고 거란은 이제 거란대로 중국에 들어가 요나라 건국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진이지. 왜요? 거란은 이제 고려하고도 싸울 일이 없고 북중국을 차지했으니까 남쪽 중국을 어떻게 먹어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털어먹는 게 여진이에요. 고려는 너무 멀리 있어서 털어봤자 수송비용으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여진족한테 못되게 굴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란은 여진족을 거의 뭐 거의 노예 취급했고 뭐 불가촉 천민같이 그러니까 아주 하대랍니다. 근데 뭐 철기가 이미 뭐 융성하게 피어있던 시기에 아직 저쪽은 뭐 신석기에서 이제 벗어난 느낌이니까 그래도 뭐 숙수말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나름 뭐 한자를 많이 차용하긴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뭐 문자체계도 이렇게 좀 만들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란은 아주 가혹한 탄압을 했고 또 재밌는 게 여진이 거란을 물리치고 여진이 힘을 가졌을 땐 반대로 또 여진은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거 생각 못하고 몽골을 또 그렇게 탄압합니다. 아 거란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복수를 하지. 네. 아. 거란이 여진족 지배할 때 큰 실수를 한 게 다른 민족을 지배할 때는 사실은 자기 대리 통치를 해줄 집단이 필요해요. 한국사들 친일파 논쟁이 자꾸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를 지배하려면 그쪽 지배층을 보고 삶아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근데 거란 애들은 이상하게 가서 여진족 지배층을 덮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사신이나 수령 돌면은 그 여자들 내놔라 그러는 거야. 근데 꼭 그 여진족 족장 부인, 귀족 부인 딸 이런 애들을 데려가요. 지금까지 왜 전쟁사 할 때 그들은 존중해주고 지켜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밑에를 털어먹는 건데 이거는 지도층을 괴롭히니까 뭐 위아래가 단합해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너희는 언제까지 가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리 오랑캐가 이래서 그러니까 오랑캐 소리도 아니 근데 여진이 이제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사실 거란의 탄압을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하지만 문화라는 건 융성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는 건데 여진도 힘을 키워서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잘 나가는 민족이나 국가 계속 잘 나가는 법은 없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항상 아까 뭐 그런 말씀에 로마도 옛날에 보면 오히려 좀 이렇게 체제가 정비되고 잘 나갈 때 주변 민족한테 잘해줬어요. 빨리 들어와서 우리한테 배워라. 이거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세월 지나가면 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러고 아주 확 무시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이상한 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 존중감을 가지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꼭 누구하고 비교해서 존중감을 가져.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다 보면 그냥 남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성장시킬 생각을 안 하고 남을 눌러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게 얻어맞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도 하자. 이렇게 돼서 가만 놔뒀으면 평생 싸우고 단합 안 했을 애들이 위에서 누르니까 단합하는 거죠. 이것도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진족도 그 굉장히 야만스러웠던 종족 하나가 단합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그럼 거란이 좀 불을 지핀 거네요? 그쵸? 그렇죠. 자꾸 몰면 뭉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밖에서 두들기면 안으로 뭉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밟는데 익숙한 애들이 거기서 확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못 밟으면 그때부터 당황이 시작. 사실 몽고도 마찬가지지. 금나라가 안 밟았으면 계속 지들끼리 칼질하고 털어먹고 살았겠죠. 네. 게르만족도 로마가 없었으면 지금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500년은 더 동굴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왜 여진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뭐 많은 지역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디서 좀 이렇게 우리 좀 들고 일어나자. 중심 세력. 있을 것 같거든요. 서여진이 아니라 가장 변방에 있던. 왜냐면 서여진은 더 두드려 맞거든요. 맞으니까 가까운. 가졸도 많으니까. 저 변방에 있던 완안부. 그쪽 발음으로는 이제 완옌부라고 그러는데. 완옌부. 그냥 한자. 뭐 옛날 이네가요. 완안부라는 곳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힘이 있어서 중심이 돼서 주변 부족들을 점령해 나가서 통일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먼저 들고 일어나자라고 해서 완안부가 시작이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이제 아주 우리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그 변화의 주역이 고려인이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만 이 주인공에 대해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간단히 말하면 어느 날 승려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깡패한테 괴롭힘 당하는 무슨 여자를 구해줬던 어떤 애가 뭐 희한하게 돼서 그 마을에 정착하면서 추장딸하고 결혼을 해요. 아... 추장딸이라며? 네. 그럼 그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네.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추장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을을 문명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 고려의 문명을 이제 전해준 거군요. 그렇죠. 맨날 문제 생기면 패싸움 하는 거 불러다 재판하고 어... 철기도 이제 만든 법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사회가 갑자기 구심점이 커져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한국 기록은 황해도 평산 출신 김준이라고 그러고 네. 또는 뭐 평산 출신 승려였던 김극수란 사람이다 말도 있고 금사에는 또 그 사람 이름이 김한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김씨네요. 김씨, 네, 김씨 출연. 아 그래서 네. 금나 나중에 여진이 금나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김씨여서 금나라라고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물론 딴 설도 있는데 뭐 그 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건 김씨라는 거 말고는 그렇죠. 과연 이 설 중에서 뭐가 가장 유력한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나라 역사의 고려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뭐라고 그러겠어. 자기들이 우리가 우기는 거라면야 뭐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네 정통으로 우리는 고려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금나라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금, 김, 김의 네. 후손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하얼빈 북쪽에 해서 이제 서동 동서로 해서 그쪽이 이제 여진의 땅이라는 것이고 그건 결국 거기가 이제 완안부라는 곳에서 추장이 어허. 고려인의 후손이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의심을 하면 이런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족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이런 국민 민족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맞아요. 어디 가서 나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 우린 쳐 죽일 놈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부족 국가 사람들은 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부족을 막 통합하잖아요. 부족이 통합해서 국가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족벌을 잠대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집안이 허씨 부족을 정복했다 이거야. 네. 다르잖아. 갑자기 우기는 거야. 사실은 우리 큰형님 집안이 후손이다. 뭐 그러면 갑자기 그냥 그쪽도 그래 우리 형님 이러면서 그냥 이거 하고 우리도 한 집안 이거 나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일단 팩트는 김씨인 고려인이 통일을 했다. 뭐 대충 완안부를 주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개화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일단 완안부 같은 경우에는 선진 제도를 받아들여서 일단 그 조직적인 통치를 이제 확대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왜 조직적인 통치가 필요하냐면 이게 부족 국가잖아요. 부족들이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족들이 다 서로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B라는 부족한테 누가 하나 두드려 맞고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몰려가서 이제 패싸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개하냐 아니냐의 차이를 가장 이런 데서 가장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네. 법과 질서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법과 질서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그 시시비비를 따져서 법에 따라서 심판하겠다. 뭐 이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문명의 길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나한테 와서 재판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권을 자기가 갖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정 이제 주도하는 집단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송나라하고도 무역을 하고 고려하고도 무역을 하고 특히 이들이 이제 수출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말은 많이 났겠죠. 네네. 원래 북방민족이니까. 놀라운 건 인삼도 수출합니다. 인삼이요? 네. 우리가 고려 인삼이라고만 알고 그쵸? 있는데 이게 만주 지방이 우리가 생각한 거 이외로 대단히 땅이 기름지고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땅에 기름진 걸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무역도 하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성장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명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농기구 같은 거 수입하고요. 네. 뭐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수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완안부가 이렇게 하면서 융성해지면서 확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만강 일대까지 가죠. 오. 쉽게 말해서 두만강 일대까지 확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려와의
자칫 잘못하다가 고려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진짜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게 미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의 무시는 좀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고려는 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무시했죠. 이렇게 성장하고 네. 있는데도? 근데 그 성장한다고 하는데 워낙 부족이 많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고려가 무역을 안 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하잖아 그러는데 민간 상인에 의한 자유무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일본은 왜 종합상사 직원들이 다 정보원이다라는 말 네. 하듯이 결국은 이 사적 교류에서 들어오는 정보량이 훨씬 커요. 근데 이건 안 하니까 저쪽 동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당시 아까 두만강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그 두만강까지 온 게 왜 중요하냐면 김이주라는 게 있어요. 여진족하고 이제 고려 국경 쪽에 살던 여진족들은 이제 고려 쪽에 붙은 쪽도 있고 뭐 이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라 자치구역 같은 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자치로 하는데 예를 들어 고려하고 적대적인 나라랑 외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고려가 쥐는 그런 김이주라는 자치 영역이 있었는데 네. 여기까지 이제 완연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족들도 파가 갈리는 거예요. 고려 쪽에 붙자. 아니다. 완안부 쪽에 붙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완안부한테 한번 당했다. 그래서 막 이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당했으니까 우리 그냥 제 밑에 가서 기자 이러는 부족도 있고 이러면서 김이주 내에 여진 부족들끼리 먼저 갈등이 터져요. 그러니까 친완안주파와 친고려파의 이 갈등이 증폭된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친고려파가 고려 쪽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돌하게도 여진의 장수 석적탄이라는 사람이 고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망명한 여진족 다 소환해라. 우리 쪽으로 넘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안부가 발전하면서 두만강까지 와서 고려하고 접촉을 하면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야소라는 사람이 이제 추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우야소가 누구냐면 이 우야소 동생이 아골타예요. 아골타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골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금나라 건국의 영웅이에요. 이 형제가. 그러면서 진짜 이제 여진족같이 돼가는 거죠. 진짜 흉폭한 여진족같이 돼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망명을 했다. 뭐 지금 개념의 망명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찌됐든 뭐 고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같이 자치구에서 살던 우리 같은 뭐 정미나 다름없던 친구들인데 하고 받아들였는데 저기 좀 들떨어진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사건이었죠.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내전 간섭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고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들이 갈등을 하니까 친완안부파들이 군대를 요청한 거예요. 이들이 와서 이 완안부한테 그렇죠. 네. 같은 여진족인데 걔들 입장에서 표현하면 같은 여진족인데 고려에 붙겠다는 얘들을 니네가 징벌해라. 이렇게 되니까 군대가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붙어가지고 친고려파가 깨졌어요. 깨지겠지. 그리고는 고려로 도망갔거든. 그러더니 딱 오더니 근데 고려는 지금까지 얘들은 그냥 속국 같은 애들이었다고. 그렇죠. 근데 일대일로 해서 내놔. 니네 쪽으로 망명한 애들 내놔. 이건 우리 쪽에서 보면은 아니 얘들이 이제 일대 국가를 일대일로 맞먹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망명한 거는 우리가 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망명한 게 오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놔가 중요해요. 내놔가죠. 그럼 고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단칼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 하세월을 회의하면서 지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내놔야 돼? 아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회의하면서 시간만 보냅니다. 주구장창.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말 동급은커녕 한참 뒤떨어진 문명이라고 생각했던 여진족에게 과히 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우리 애들 내놔 명령을 받게 된 고려. 이들과 이제 뭐 안 붙을래야 안 붙을 수 없겠거든요. 첫 전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두둥. 그래서 1104년에 이제 임간이란 분이 지휘하는 고려군이 도착해서 천리장성 밖으로 나가요. 촥 나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그냥 허벌나게 깨져요. 아 그래서 이제 막 거꾸로 도망쳐서 천리장성 안으로 들어와. 그 정도로 이제 무참하게 쳐요. 그랬더니 고려도 자존심이 그럼요. 그래서 바로 중원부대를 다시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윤관이 한 번에 갔어요.
똑개져요. 사실 윤관 정도면 고려에서는 꽤나 명망 있는 장군 아닙니까? 꽤나가 아니고 뭐 거의 완탑이었죠. 근데 가서 깨졌어요. 고려 끝입니까? 고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알아보기 전에 네. 고려와 여진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려의 시련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여진의 침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려의 수성 무기 및 방어구 그리고 여진의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입니다. 고려시대의 활이 대세이긴 했지만 석궁엔 노 역시 쓰였습니다. 특히 수성작전과 매복작전에 그 진가가 발휘되었는데요. 매복작전 시 노의 운용은 노의 특성을 가장 훌륭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노는 일단 장전화가 넣으면 큰 동작 없이 좁은 공간에서 좁은 틈새를 통해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엄폐, 은폐 후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매복작전 시의 효용성은 대단히 컸습니다. 고려시대에 썼던 노의 계량형으로 연노가 있습니다. 연노는 줄을 이용하여 여러 대의 노를 연결한 것인데요. 연결이 완성된 후 첫 번째 노를 발사하면 다음 노가 자동적으로 방아쇠를 당겨주어 연속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고려시대 수성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무기는 포차였습니다. 쉽게 말해 투석기였죠. 발사물은 무거운 돌 하나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름통에 불을 붙여 사용하기도 했죠. 투석기에 바퀴를 달아 이동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포차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입니다. 고려 시기에 가장 흔히 사용된 장애물은 철질려와 녹각책이었습니다. 철질려는 밧줄을 이용하여 묶어 개인이 휴대하였고 녹각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둘 다 인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죠. 검차는 수레에 예리한 칼날을 전방을 향하게 꼽고 세 겹의 방패를 설치한 무기입니다. 고려군은 거란과 여진군의 공격로상에 검차를 배치했습니다. 이 검차의 위력 앞에 특히 거란 기병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이번엔 여진의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진의 군사 전력이나 무기, 군대의 특성은 거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냥 사람만 여진족으로 바꿔놨다고 보면 될 정도죠. 여진 역시 거란과 마찬가지로 경기병과 중장기병을 운영했습니다. 전법도 거란이 즐겨 쓰던 전법과 매우 유사했죠. 소규모의 부락 조직을 전투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까지 쏙 빼다박았습니다. 이런 특징은 거란, 여진, 몽골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진 기병만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여진은 중장 기병의 위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기수와 말에게 무려 세 겹의 갑옷을 입히면서 중장갑을 강화했죠. 말의 경우 다리만 빼놓고 전부 갑옷으로 둘렀을 정도입니다. 또한 괴자마라는 새로운 중장 기병제를 도입했는데요. 기마 세 피를 하나로 묶어 돌격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동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충격력 하나는 확실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고려의 방어 무기와 여진의 전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속되는 시련을 고려는 과연 이겨낼까요? 그 현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자, 여진에게 톡톡히 지금 쓴맛을 봤던 고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고려군이 대패를 합니다.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깨져요. 그러니까 하는 전투마다 상당수의 병력을 잃어버리면서 계속해서 다급하게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래 그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 한반도에 있던 군대의 장기가 뭐였냐면 수성전이거든요. 네. 이 수성전에서도 깨져요. 그래서 아니 중국 대륙 본토 대륙을 지배하는 거란한테도 우리가 수성전을 막아냈는데 여진한테 빌렸다고요? 우리가 보통 북방민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진 그리고 이 다음에 몽골까지 수성전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 된 적이 없고요. 오히려 특히 다음에 얘기할 그 몽골 같은 경우에는 공성전을 정말 잘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여진 하나 부족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고려가 전 당연히 고려가 이겼다라고 해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네.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면서도 근데 꼭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영웅이 꼭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 두 번째 전투 패전은 정말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을 지키다가 못 지키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이선 성으로 갔는데 전쟁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게 무서워서 성 문 닫고 자기 편 안 열어주는 거죠.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것도 고려군 사령관이 있는 중군이 왔는데 안 열어줘요. 그러니 뒤에서 여진족은 치고 들어오고 이 급박한 상황에 웬 젊은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나한테 말하고 갑옷을 주면 나가서 내가 쟤들 해치우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말 받고 보면 말하고 갑옷도 없는 놈이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뭐 주면 해치우겠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이 위계질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들어주는데 그래서 그냥 구해줬나 봐. 이거 타고 나가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타고 나가서 적장을 해치우고 잡힌 고려군 포로를 구하고 그 딱 그 삼국지의 관우가 왜 나한테 주면 뭐 술 한 잔 먹고 술이 식기 전에도 해오겠습니다. 이 스타일로 해치우고 돌아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디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 듣고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이게. 아니 이게 인터넷상으로도 우리 제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 이래 척준경은 소드마스터다. 한반도의 유일한 소드마스터의 탄생을 단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왜 말이랑 갑옷도 없는 신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원래 서리로 따라왔기 때문에 문관 서리로 따라왔기 때문에 장교가 아니었어요. 이제 역사 기록 보면 늘 혼자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혼자 나간 적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혼자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개 소대 끌고 나갔는데 우리는 늘 소대장 이름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무튼 확 쓸고 들어왔는데 그때 일개 소대면 지금 일개 중대병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니까 휙 쓸면 주춤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주춤하면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한 소드마스터 척준경의 이제 화려한 등장이죠. 근데 여진족이 아마 좀 방심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방심한다고 찌르면 그냥 찔려요. 척준경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기 들어보셨어요? 검기? 예. 쓸면 막아도 쓸려. 이런 거. 아 그리고 어쨌든 이게 패전을 승리로 바꾼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구해낸 거잖아. 한 거죠.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땅에서 뒤에 10만 명이 있어도 앞에서 붙을 땐 100명이 그럼요, 붙어요. 그럼요. 항상 이 접전적에서 승리가 맞아요. 중요하거든. 당시 여진족도 뭐 정예기병 500명 막 이래요. 네. 특히 그 이탈리아 할 때도 그랬지만 중장기병 500이면 실제 병력은 5천이 넘는다고. 그렇죠. 근데 어떤 접전 상황에서는 A급 기병 그렇죠. 한 500명 끌고 돌격해서 헤집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앞줄 하나만 막아내면 전체가 뒤가 다 못 따라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지금 했으면 뭔가 여진족 쪽에서도 움찔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뒤에 판세가 바뀌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고려 이제 중앙군이 자존심이 상하게 됐죠. 네. 그래서 증원 부대를 파견하게 되고 그 유명한 윤관이 옵니다. 윤관.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붙죠. 또 깨집니다. 어? 아주 그냥 박살이 나요. 그 단 500의 중기병, 이 500의 중기병한테 고려군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뭔가 탄탄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여진이 잘 싸우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 군대든지 수비하는 거와 공격하는 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비가 준비 안 돼 있었다, 훈련이 안 돼 있었다고 하면은 다 그냥 뭐 군인들이 총 놓고 노는 게 아니라 공격과 전투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완엔군은 지금 주변의 수많은 부족을 정복하면서 실전으로 다져진 군대거든요. 이 실전으로 다져진 군대와 공격 훈련을 안 한 군대가 만나면 이거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수비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성이 강하다는 게 또 우리는 이게 공격 훈련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수성은 되는데 나가 싸울 때 상대가 이제 제대로 전투하고 실전 경험 팽배한 애들하고 붙으면은 이게 힘들지. 그렇죠. 거란하고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로 수성을 했었고 이제 거란을 우리가 공격하면서 했던 작전도 거란하고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거란이 도망가는 걸 우리가 쫓아간 거였거든요. 서로 전면전을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교수님 말씀대로 공격 훈련을 안 했던 쪽에서 어쩔 수 없죠. 그럼 여기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대와 수성, 게다가 증원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진과의 1차전은 안타깝게 고려의 패배가 그러니까 고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도망가면서 윤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화친을 제의하면서 그동안 포로로 잡아놨던 14명의 여진족 주장을 돌려주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거 대단히 그러니까 말만 화친이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김위주를 완전히 다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자치구역을 다 넘겨준 거죠. 우리 원래 국경만 갖고 있고 요 앞에 있는 땅 그래 니들 다 가져라. 다 가져라도 아니고 그냥 그래 뺏겼다 그래. 거기까지만 요거. 와주시면 안 될까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발요. 아니, 도대체 여진의 군대가 뭐 얼마나 강했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가 무너졌나요? 그러니까 유목민족 특징답게 불악 단위로 싸우게 되거든요. 이 불악 단위로 싸우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불악 단위가 바로 병참 조직이 돼요. 병참 조직으로 싸울 수 있고 의외로 여진족은 자기네들 부족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었어요. 편제가 있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데 이 맹한 모국제는 아까 말씀드린 아골타가 편성한 군제 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구 300호가 그 하나의 모국부예요. 그래서 1 모국부에서 100명의 장정을 뽑아서 이들이 군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10모국부를 1맹안부로 해요. 그래서 각각 맹안부, 모국부가 리더가 돼서 통솔을 하는 거죠. 유목부족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부족 단위로 군대를 결성을 해서 대단히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네. 단점은 한 번 여기서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통합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장 한 명당 100명의 청년을 데리고 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 동장이 모이면 구청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안부, 모국부가 행정 군사 조직을 다 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방 유목민족답게 기동성이 진짜 현란하죠. 현란한 기동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괴자마라는 대단히 독특한 중기병 제도가 있었거든요. 괴자마. 예. 이 괴자마가 뭐냐면은 중기병 3명을 한때로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격력이 상당하죠. 물론 방향을 전환하거나 이런 건 좀 힘든데 이 괴자마가 한 서너 부대만 같이 들어가도 충격력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거든요. 앞에 전열을 흐트려버리는 그렇죠. 정도구나. 그러니까 탱크라고 생각하세요. 예. 돌파에 들어가서 커다란 돌파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렇다면 그 뒤로 이제 경기병들이 쏟아져 들어가죠. 여기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 네. 병농일체나 맹한 모국제 같은 거는 대체로 부족국까지를 쓰는 방법인데 이 여진의 특징은 거기에다가 전술적 개념을 더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평가한 거에 의하면 보통 이 유목민족들은 산업구 이런 건 잘하는데 대군을 모아서 전술적 운영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진은 이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유목기병의 전투력과 중국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법, 조진력을 같이 결합한다. 이게 왜 다르냐면 대부분 유목부족들은 되게 뭐 경기병이든 이런 어떤 그 특정 병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런데 여진족은 보병, 궁병, 중기병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했던 게 여진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만약에 여진이 통합이 돼서 군대 10만을 모으면 천하는 제대로 것이다. 그 정도로 이거 중국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진족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금나라가 돼서 거란을 무너뜨리고 중국 화북지방을 그러니까 여진족이 통치하게 되면서 수도를 연경, 지금의 북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중국식의 중앙집권 체제로 가요.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유목 부족 국가 단위의 유목민족이 중앙집권 체제로 나간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여진족은 유목민족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반농, 반유목도 아니고 사실은 농경에 가까워요. 네. 농경민족인데 어떤 유목적인 어떤 부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 진법과 전술이 된다는 게 무섭고 그다음 괴자마 제도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아이디어 뭐 탱크 하나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중장기병과 보병의 연합 전술인데 이게 큰 특징이 뭐냐면 여진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참 이건 존중해줘야 되는데 당하니까 똘똘 뭉친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더라도 더 이상 이런 한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정신력 때문에 그동안의 기병들이 돌격할 때는 되게 스피드나 갑옷에 의지하면서 내가 잘 싸우면 안 맞는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괴자마는 갑옷을 세 벌 다섯 벌 입혀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질 않아요. 이건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병이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물론 이건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거마 창을 뒤에 들어서 후퇴하면 우리 편에 찔려 죽는다. 근데 이게
우리 옛날에 뭐 좀 악질적인 거 뒤에서 권총 들고 돌격하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라고. 같이 서로 보험을 걸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얘들은 갑옷 입고 천천히 전진하고 뒤엔 창을 들고 지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결사의 각오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적의 진을 중기병으로 무너뜨린다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기병보다는 옛날식 전차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여진족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차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위협적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게 다루기도 힘들고 효과도 별로 없어요. 기동성도 훨씬 느리고요. 근데 이 여진족은 단기 필마의 중기병의 약점을 이런 식으로 보완한다. 이런 쪽으로는 정말 어떤 창의적인 전술을 발견해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싸운다는 모습을 서로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정말 사기와 전투지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진족이 무섭지. 아니 미개하다 미개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여진족이었네요.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좀 넋놓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윤관 입장에서도 좀 대비책을 완벽하게 세우면서 결의를 다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윤관은 돌아와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의 세력이 완강하여 무슨 변을 일으킬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후일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전일에 패전당하는 원인은 적들은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깨알같이 이제 본인 자기 말을 그렇지 그렇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제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삼국시대 때도 대기병 전술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기병 전술을 충분히 활용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고려군이 보병의 대기병 무기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허준 씨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은 자기 변명도 좀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직전에 거란하고도 싸워서 거란을 대패시켰는데요. 뭐. 네,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었고 한국 군사사에서 오랫동안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늘 주력이 기병이었어요. 고구려만 기병이 있고 신라 백제는 보병 이거 아니에요. 네. 다 기병이 주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정말 미스터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보고서를 이렇게 짧게 올렸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길게 올렸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여러 번 축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은 아마 특정 부분만 이렇게 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병이 없던 게 아니라 우리 기병이 우리가 주로 보병이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전투훈련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병은 키우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전투 준비가 안 됐으면 자연히 기병 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편제상으로는 기병이 많은데 뭐 지금 그냥 급한 대로 나갔더니 기병은 없고 보병 중심으로 나갔다가 졌다. 그래서 옛날 여진 부족 같으면 이 정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쟤네들이 알고 보니 최종의 부대더라. 그러면 우리도 최종의 부대로 다시 훈련시켜서 바꿔야 된다. 일단은 윤관이 본인의 실수를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을 하고 우리가 대비가 적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방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상황을 빨리 깨닫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 이제 많이 들었던 별무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이게 별무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오. 이게 저희 학창시절에는 늘 시험이 객관식이었잖아요. 네. 별무반이 모든 시험 문제 정말 이거였어요. 최종이에요, 최종. 왜냐면 세 개밖에 없잖아. 그쵸. 신기, 신보, 항마. 네. 그러니까 4번이 비거든. 다음 중 별무반이 아닌 것은. 정말 수십 번 본 것 같아, 그 문제는. 교수님, 근데 요즘은 5대 선다니까. 세대 차이 느낀다. 그쪽이 세대 차이 느끼게 지금 수업 내는 거라고 본인도 많이 차이가 나. 아니요, 5대 선다잖아요. 주관식으로 본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신기, 신보, 항마 여기에 대한 착오가 있는데 사실은 항마군은 이제 워낙 급하니까 승병들까지 모아서 그렇고 신기군이나 신보군은 원래 있던 부대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세 개가 아니고 더 있어요. 도탕, 갱노, 철수, 대가 다양한 병종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는 군대를 새로 만든 게 별무반이 아니고 기존의 군대에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를 줬느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변화를 줍니다. 왜 신기신보군이 이렇게 일선에 떴냐면
원래 신기신보군은 아마 당시로 보면 귀족 양반층 자제로 구성되는 정예부대예요. 아. 그래서 얘들은 좀 군전도 주고 그래서 준 관료예요. 아. 그게 신기군 신보군이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신분 개방을 해요. 능력 있는 자는 다 신기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정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복까지도 올 수 있어요. 깨어있네. 네. 진짜. 조선제도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분을 망라하고 능력 있는 자를 모아서 신기군과 신보군에 편성한다.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네. 두 번째는 훈련 없는 군대는 없다. 결국 공격하려니까 전투훈련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무려 1년 동안 강훈련을 시킨다. 그러니까 요즘은 공격 전술훈련이죠. 이게 별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상병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바로 나간 게 아니고 거의 1년 이상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아까 박사님께서 신기, 신보, 항마 말고 또 다른 부대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린 교과서에서 정말 딱 이 세 부대에 대해서만 더 얘기를 듣고 교과서가 두꺼워지니까요. 학생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근데 진짜 왜 그 왜 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기록이 아까도 말씀드린 고려시대 기록이 몇 번 축약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병종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신기신보군이 제일 충격적인 거야. 아 이게 귀족 부대인데 나폴레옹이 원래 장벽은 못 깨는 신분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부르주아 세지고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사관학교 가면서 나폴레옹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기신보군 얘기가 충격적이니까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한 걸 후대 사람들은 이제 앞이 거두절미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신기군, 신보군이 중요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있잖아요. 선후관계는 모르고 단어만 외운다. 네. 그래서 이제 신기, 신보, 항마군만 남게 그렇죠. 된 거죠. 앞으로 지금 이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만약에 후세들이 우리의 지금의 역사를 공부한다고 치면 육군, 해군, 공군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마치 육군은 땅에서만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도 안 갖고 있는 게 육군이고 그렇죠. 뭐 공군은 지상전 안 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고의적인 이유도 하나 있어요. 이걸 꼭 우리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옛날 사람들은 신분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깨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무반에 대해서 쓰는데 이게 전쟁 상황이니까 신분제를 깨긴 했는데 신분제를 깼더니 군대가 꽉 세지더라. 이 얘기를 역사책에 못 남기고 싶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말을 애매하게 하면서 뭐 좀 이렇게 좀 하지 않아야 될 수를 쓰긴 했는데 뭐 어쨌든 덕은 좀 봤는데 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건 잊어버린 거죠. 다음 이야기. 대비 쓴맛을 본 고려.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다. 복수의 칼날을 간 고려와 여진의 대결 2차전. 고려 윤발의 여진 정벌. 이때 고려군의 군세를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병력이 무려 17만이에요. 17만이요? 네. 여진족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쫙 깔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터지는데 여진족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기를 승천하는 나라고 전투로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이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속전속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거나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화해하려고 왔다. 넌 이걸 절대 뭐 비겁한 방법으로 하지 마. 그랬더니 병사들이 돌격해서 단숨에 석성을 무너뜨리고 작전을 완료.